예, 종영장설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정몰 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3월 5일 화요일 저녁 8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긴급 뉴스가 나와가지고 긴급 뉴스 속보 방송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월참 그 내일 3월 6일 월참 총회는 뭐 결산 보고 같은 걸할수 있지 몰라도 그 다른 거는 다 효력이 아마 정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 내 알아보니까 안영준 전우가 지금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누가 하나 하고 알아봤더니 안영준 전우가 진행하고 있는데 긴급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고급 정보로 인하여 전우 여러분 2024년 3월 6일 9시 집회 취소를 알려드립니다. 이게 장애인 단체 이름으로 해가지고 3월 6일 날 9시 집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취소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총회를 하든 말든 마찰을 피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답니다. 이건 뭐 어디서 지시 내려왔냐니까 뭐 높은 데라는 이게 보훈부에가 협의가 된것 같아요. 헌법과 월남전 참전자의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고 통과된 이 사회는 원천 무효이고 원상복구된다는 유권 해석이 나와 모든 총회 및 회의가 불법이므로 마찰을 피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왔답니다. 이 지시가 누가 내려온 것입니까? 내가 내린 건 아닙니다. 그런 지시가 있었답니다. 그렇게 아시고 내일 그 월참 총회 집회하시는 분들, 집회 또 그걸 아시고 저렇게 가시러 하시는 분들 참여하시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잘 됐죠. 지난번에 언론 자료를 보면은 임원이사 지부장 여러분, 임원이사 지부장님 아직도 이 아줌마 말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본회의 1차 이사회 중 여주 장애인 보호 사업장 모든 건을 건물 기계 일체가 우리 월남전 참전제 자산이라고 이하종 회장이 이사회에서 심지어 말했습니다. 이하종 회장의 말에 대해 여러분의 질문드립니다. 김진태 여주 사업 작업장을 이용하죠. 이하종의 감언 이설로 월남전 참전자 명의로 항호를 바꿨기 때문에 여주 사업장이 우리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주 사업장이 월참 중앙회에서 벽돌 한장 쌓았습니까? 투자를 1원이라 되었습니까? 남우 재산을 사기를 쳐서 강제로 빼앗는 이하종 회장의 술수를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주 사업장의 이 월참 중앙회에서 벽돌을 하는 여러분이 타인의 재산을 빼앗기면 가만히 당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안영준도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이하종에게 책임을 이사회 때두 번이나 물으니 답변도 안 하고 동무서답하는 것을 들으시지 않습니까? 안영준 대구 지부장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김진태의 재산 목록 1차로 나온 것이 40여억 원, 2차로 손해배상 나올 것이 30억 원이라 합니다. 그럼 7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어떻게 이렇게 쓸수 있나? 또한 전년도 2024년 7월 24일, 작년 7월 24일 본회의 이사회 안건이 여주장 장애인 보호사업장 폐쇄시키는 법안이 이사회에 상정되어 통과시키기 전 안영준은 이 엄청난 큰 사업장을 폐쇄시키는데 대한 월참 시설장 김진태를 불러 진위를 들어보자고 발언했습니다. 매번 이사도 아닌 김진태 씨는 이 회사에 함께 참석해 발언을 해왔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김진태 시설장은 2027년 이사회에 참가 못하게 방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 폐쇄시키는 것은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한결같이 7월 24일 이사회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월 24일 안영준은 이하종 회장 4년 동안 식물단체가 되었고 모든 법안들을 제안해놓은 것이 없으니 이사회에서 이하종 회장 사표 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사 및 지부장 여러분은 만약 당신들 재산에 압류가 되더라도 발벗고 나서 소송 및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하시겠죠. 지금 합시다. 이하종 회장만 사표 내면 우리들이 크게 닮아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왜 침묵으로 이 사태를 맞이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이하종 회장이 당선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까? 곧 사법처리 및 보훈부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도 같은 동행인으로서 부인 형사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수하면 우리 특히 대의원들하고 지부장님들 민 형사장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죠. 또한 7월 24일 이사회가 무효라고 하는데
24년 3월 6일 내일 총회에서 여주 장애인 보호 사업장 폐쇄 안건이 상정돼 통과된다면 모두가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하기에 이것이 원만한 해결로 정지되기 전 이사 임원들 지부장들은 연대 책임을 묻는 명령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점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이하종 회장을 빨리 추방하여 우리 임원이사 지부장 직원이 다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습을 위한 우리들께 좋은 의견을 나눠야 할 것입니다. 임원이사 지부장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대구 지부장 안행준. 우리 대구 지부장이 전에 그 정진호 앞 저희 우리 중앙회장도 대구 안행준 우리 저 대구 지부장하고 저기 손봉수 손 뭐야 춘천 강원 지부장하고 둘이서 한그그 분이 좀 결국 또 나섰네요. 또 나섰는데 우리 대구 지부장이 지금 보낸 내용들 보면은 전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의 감사로서 이하종 회장의 비자금 통장을 개설 청하였고 운영은 이하종 회장의 사무총장과 함께 사용한 비자금을 통장뿐입니다. 모든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자금도 이것도 뭐 은행에 거래내 농협은행 원천 뭐까지 다 나왔어요. 이 사람 7월 27일 날이 거래 통장 내 거래 내역서까지 다 나왔네. 보훈부에다가 이렇게 여러 압력을 넣고 이래가지고 보훈부에서 여러 사람들이 뭐 이번 주에 면담도 하고 한다는데 아마 우리 안영진 지부장이 이번에 큰 일을 한것 같아요. 내일은 그렇고 이제 모레는 우리 월남전 참전자의 태안군 지혜 창립 기념식 있죠. 3월 7일 내일은 뭐 월참 총회가 뭐 있든지 말든지 그건 신경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법적으로 원천 무효라니까 모레는 우리 태안지에 여기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 뭐 많이 참석하면 초청 안된 사람들은 가면 안될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 참석보다도 내그24뉴 신앙 중계 방송을 그냥 그전 생방송 라이브로 하니까 그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기에 내일 그 오실 분들 중에 여기 우리 웨딩홀 여기 이 행사를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곽영만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태안 토지 사랑이라는 그 네이버하고 다음에 태안 토지 사랑이라는 그 카페를 하고 있는데 분이 그 전화번호를 이렇게 내가 이걸 보니까 전화번호가 없더라고. 이 사람 장사를 헛장사 하는 거야. 전화번호 여기 있네. 상가인데 010-2792-7800 관리의 공인중개사. 여기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전화번호 어디 찾을 수가 없어. 나 오늘 찾았네. 이걸 저 위에다 크게 여기다 크게 이렇게 빨간 데다 블로그 이런 데다 해놔야지. 여기 조그마한 상가인데 여기다 하남시 망원동 뭐 이런 거. 이게 이 사람 번호가 맞나 보죠. 7800 맞네. 광역만 전의 전화번호가 010-2792-7800입니다. 이 태안이나 이런 데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 우리 전화한테 연락하면 잘 해주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동문여식장이 그럼 내일 행사에 모레 행사 동문여식이 어디 있나 보니까 시도로 보니까 제가 우리 집이 여기서 보면은 안성우야 용인 밑에 이제 우리 집이 여기 있거든. 여기 이동 저수지 있는데 이동 저수지에서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가는 것이 보니까 한 110km 정도 112km 정도 한 시간 2시간 가까이 여기 용인 우리 아파트가 사진이 나오네요. 용기도 용인시 우리 아파트에서 출발하면은 동문여식장이 이렇게 나오네. 동문여식장이 여기도 나와 있는데 동문여식장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까지가 한 112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일 모레 2시간 전에 출발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이 태안에 이왕 말 나온 김에 우리 그 태안에 진태구 군수라고 있어요. 진태구. 아이구나. 진태구. 이분이 우리 그 전우인데 아마 우리 전우 중에 최고 부자라고 그래요. 수백억 재산을 가졌대요. 그 저기 충청도서부터 저 호남 밑에까지 땅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 저기 태안 군수로 하셨는데 전 태안 군수로 하셨대요. 2대인가 3대인가 하셨대요. 2011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하셨구나. 3년간 건국대학교 원예학 학사고 지방자치발전 대상 종합대상 태안 군수를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하셨다고 그래요. 45년 11월 30일 생이네요. 나보다 1년 늦은데도 아주 인물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인물도 좋고 여기저기 가는 뭐야 저 태안 지혜는 말이죠. 이 우리 진태구 전우가 많은 후원을 해가지고 살아왔는데 태안은 지금까지 태안 지혜로서뿐만 아니라 태안 전체 무슨 고엽제 뭐 상이 뭐또 특수임무 뭐 이런 거다 합쳐가지고 행사를 하더라고요. 작년까지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태안 이번에는 이제 지혜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활성화 승인이 되고 활성화됐기 때문에 지혜 명의로 하긴 하는데 결국은 그 태안은 전부 그 똘똘 뭉쳐 있어 가지고 전그다 참석하는 그런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런 행사 대행사인 것 같아요. 크게 행사를 크게 하더라고. 돈도 많이 들고 우리 진태구 전우가 많이 후원을 한다고 그래요. 뭐 듣기로는 그래서 거기에는 그또 성일종 의원이 꼭 나와요. 성일종 의원. 성일종이 63년생인데 국민의힘 태안군 서산시 태안군이잖아. 소속이 태안이에요. 태안. 응? 뭐 서산이라고 서산 출생은 서산인데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서산 태안 서산 태안군이에요. 강원대학교 대학원 나오고 환경학과 박사. 우리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 그래도 월참에 우리 관심이 있는 분은 우리가 뭐라 해도 이제 성일종 의원이죠. 무슨 뭐 브라운 곽스 원본을 가지고 있느냐 해가지고 전우들한테 욕도 먹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 자산입니다. 우리 자산이고 또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는 내가 한세분 정도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저 국민의힘에서는 뭐그저 민주당에서는 서른 의원하고 뭐저 이현주 뭐 이런 사람도 관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서른 의원하고 그다음 윤상현 의원은 대한민국 4선 국회의원이다. 외교통을 볼로 되어 있다. 62년 12월 1일 충청남도 청양, 양도 충청 청양군 청남면 청소년 윤광순의 아들 태아. 예전 충청도에 아버지 윤광순 공군사관학교 6기 출신 장교였대요. 내가 공군사관학교 2기 출신 장교하고 요즘 라운딩을 부부가 같이 하는데 나보다 12살 띠동갑인데 12살이 많아요. 근데 2기가 그래 4기니까 한 나보다 8살 많겠네. 출신 장교였으므로 근무처가 바주 바뀌었고 자연 윤상에 보니까 전학을 가야 해서 뭐 어디를 봅시다. 윤상 의원이 우리 충청남 청양으로 돼 있고 지금 소속은 인천 동구 미추홀구 워싱턴 조지 워싱턴 대학 정치학 대학 박사. 미국에서 박사 받는다는 건 말이죠.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외교통상위원회 최우 수상. 한국에서 박사 받는 것보다도 미국에서 박사 받는 건 엄청 어려워요. 정말 실력 없으면 한국에서는 뭐 돈으로도 하고 백으로도 하고 하는데 이건 미국에서는 실력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욕 많이 먹는 우리 한기호. 한기호 국회의원 이 양반도 욕 많이 먹죠. 욕 많이 먹는데 이 양반도 말이죠. 내가 볼 때는 우리 전우들을 뭐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내가 이야기하는 게 법이 없기 때문에 못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법을 만드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 뭐법 만들어 준다 이런 법 만들어라 이런 얘기는 못 하고 법이 없으면 못 만들어 준다 하는 얘기는 우리 뭐 법을 만들어야 얘기해. 그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우리 법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내가 저기 특별법 파월 베트남 파월 군인 보상 특별법을 만들자고 내가 제안하는 거예요. 국민의힘당이고 동국당 행정대학원 내가 76년도 나왔는데 이 양반이 석사과정 동국대학교 수료 동국대학교 내 후배구만 행정대학원의 후배구만 그래. 네? 22년도 국정감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이 굉장히 셉니다. 여기에는 그 정치인들이 많이 와요. 동국대 행정대학원 출신들이 많은데 그중에 특히 군인 출신들은 거의 그 동국대 행정대학원을 장군 출신들이 많이 나오죠. 국정감사 NGO 모니터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여사 23년도 제일 되고 우리 한기호도 말이죠. 사실 국민의힘이 우리 한기호도 이번에 뭐 공천을 못 받은 것 같은데 공천 받은 소리 나왔어. 이 양반도 사실은 욕을 먹었어도 우리 전우들을 그래도 도와줄 사람이 해코지할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전우들이 괜히 욕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 자산들을 다 우리를 원수도 적도 우리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자꾸 우리가 말이야 욕하고 막 배척하고 이러면은 우리 도와줄 사람 나중에 한 사람도 없어져.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자꾸 그렇게 욕하고 때리면 안 돼. 무조건 자살 달게 해야지. 그래서 정치인들은 달게 해야 되고 때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태안에 갔다 오는 거 하고 긴급 뉴스 속보 우리 안영준 전우회가 굉장히 활약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안영준 전우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안영준 전우님 참 수고하십니다. 이상으로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